이곳에 영화 기생충의 주역들이 빠질 순 없겠죠? 느낌이 좋았어요. 네. 이번 깐 영화제가 더 의미 있는 건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황금종려상 후보인 경쟁 부문에 초청됐기 때문인데요. 감독이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을 때 여기 깐느에서 가장 처음 사람들한테 선보일 수 있다는 거는 되게 큰 영광이면서 또 엄청 흥분되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도 좀 흥분이 되네. 네. 이번 깐 영화제에는 황금종려상 후보로 총 21개의 작품이 경쟁 부문에 초청됐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깐 영화제 공식 상영회를 통해 세계 최초로 영화가 공개가 되자 2,300여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8분 동안의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 뜨거운 열기는 깐 공식 데일리지 평점 1위와 외신들의 극찬을 이끌어냈고 황금종려상 수상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깐 영화제가 정말 세계 뭐 3대 영화제 그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아직까지 72회가 오는 동안에 한국 영화가 뭐 그랑프리 타지 못했다라는 건 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뭐 올해 한국 영화 제작 100주년을 맞는 그런 중요한 해인데 정말 한국 영화계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봉준호 감독의 수상이 가능할지 모든 이들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제72회 깐 영화제 본상 시상식이 진행됐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깐 영화제의 꽃, 대망의 황금종려상 시상만이 남았습니다. 깐의 총애를 받는 자비의 돌람부터 이미 이전에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던 감독들, 그리고 우리의 봉준호 감독까지 쟁쟁한 후보들이 황금종려상을 두고 각축전을 벌였는데요. 잘한 사람도 있고요. 예. But I want to announce that this decision that you will hear, it was absolutely unanimous to name the Palme d'Or. So it's an unanimous decision by the jury, and the Palme d'Or goes to. 진짜 소름 돋아요. 누가 그 영광을 안을 것인지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The Palme d'Or goes to Parasite of Bong Joon-ho. 영광의 순간. 배우 송강호 씨와 격하게 포옹하며 기쁨을 나눈 봉준호 감독. 깐 영화제의 마지막 순간에 호명된 그의 이름에 많은 이들이 뜨겁게 호응했습니다. 벅찬 감동에 잠시 말문이 막힌 그를 위해 사람들은 응원의 박수를 아낌없이 보냈습니다.